욕지도 들어와서 한달 살이 하면서 생참치 먹방도 했던 쩌양. 그 쩌양이 방송 촬영한 집 경치가 너무 멋있어서 오늘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득동 마을입니다. 욕지도는 통영에서 배를 1시간 타고 들어와야 되는 섬마을입니다. 먹방 유튜브 쩌양이 이 마을에 3년 전에 들어와서 먹방 촬영한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집이 먹방 촬영을 했던 그 집입니다. 동네 아주머니께 물어보니까 저 집이 쩌양이 먹방 촬영한 그 집이 확실히 맞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봐도 쩌양이 방송 촬영했던 저 집에 대한 주소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저기 갈도가 보이는 그런 낯익은 배경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쯤 되겠구나 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MTB 타고 욕지도 일주 라이딩도 했고 또 낚시하러도 여기에 몇번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만 보고도 아, 대충 위치가 짐작이 갔습니다. 이거 줄까? 아이고, 반갑다고. 야, 얘는 따뜻해서 좋다. 쩌양이 한달 살이 했던 집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네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이렇게 오솔길로 한 100m 정도를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돌담을 쌓아가지고 밭농사를 지었던 아주 오래된 그런 옛날 마을입니다. 마치 무인도 섬에 자연인 집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욕지도 해안도로를 한 바퀴 쭉 돌면은 거리가 24km나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섬 안에서 이동하기는 불편하고 사륜 오토바이가 하나 있으면 딱 좋습니다. 쩌양하우스 아랫집은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쩌양 간도 크네요. 밤 되면은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은 욕지도에는 귤나무 가수원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 지역에 가보면은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석축 쌓아가지고 오솔길 지나야 집이 나옵니다. 3년 전에 쩌양이 욕지도에 들어와서 먹방 촬영한다는 소식에 한때 이 지역 부동산이 들썩였습니다. 섬마을 땅값이 20, 30%가 뛰고 거의 대형 유튜버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온 것만큼 이 지역에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께 물어보니까 여기 주인장은 가끔 한 번씩 들리시고 거의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쩌양 먹방 촬영하라고 빌려준 거고 지금도 여기서 숙박을 원하시면은 펜션처럼 하루씩 빌려준답니다. 이 집은 마을 뒤쪽에 조금 떨어져 가지고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밤이 되면은 여자 혼자 살기에는 조금 무서울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가 쩌양이 먹방 촬영을 한 장소입니다. 쩌양은 구독자만 해도 900만 명이 넘으니까 엄청나죠? 웬만한 연예인보다 훨씬 인지도가 있습니다. 쩌양 욕지도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집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테이블이 10인용 정도 될것 같은데, 먹방 유튜브니까 이 정도 음식 가득 차려놔도 다 먹겠죠? 쩌양이 욕지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섬이 완전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쩌양 맛집 해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쩌양 때문에 배편이 한편 늘었답니다. 여기는 순순히 제가 영상 보고 제 감각으로 찾아왔습니다. 관광 오시는 분들도 여기가 어딘지를 알면은 많이 구경하러 오실 것 같은데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욕지도에 들르신 관광객들이 남긴 후기를 보면은 욕지도는 바가지가 없고 참 때묻지 않는 순수한 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집 내부는 지금 주인장이 안 계셔서 들어가 볼 수는 없고 쩌양이 이제 방송 촬영 한달 마치고 떠난 후에 다시 부동산 거품도 가라앉아서 지금은 예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섬이 갈도인데 저기에도
TV 방송으로 나왔는데 자연인이 한 분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저는 저런 섬에 들어가서 살아라 해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섬인데도 바람 한 점 없습니다. 이제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야채들이 돋아나고 있고 이런 따뜻한 봄날 소소한 남도 섬여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욕지도는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 앞에 바닷가에도 지금 조그만한 해수욕장이 있고 주로 낚시, 여행하러 많이 오시죠. 욕지도는 물도 귀하고 평지도 없기 때문에 벼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섬 사람들은 고구마를 많이 심어가지고 빼떼기 죽도 끓여먹고 그렇게 식량을 했습니다. 따뜻한 섬마을, 겨울에도 서리가 안 내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가을에 심어놓은 상추가 아직도 파릇파릇합니다. 삼겹살 구워다가 쌈밥 해먹으면 정말 맛있겠습니다. 저 양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욕지도를 전국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한마디로 홍보대사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먼 바다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저기 바다를 보시면은 수평선이 보입니다. 욕지도는 또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다랑어하고 고등어를 저 앞바다에서 양식을 하고 있죠. 진짜 참다랑어 양식을 하고 있는지 드론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참다랑어를 양식하는 바다 목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고 양식장만 해도 한 3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커트는 일본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식을 하는 참치는 커트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괴물 같은 엄청나게 큰 참치가 수영을 하고 다니네요. 여름에 욕지도 앞바다에서 잡은 참다랑어 치어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키웠습니다. 참다랑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횟감 중에서 최고급입니다. 욕지도 면 소재지에는 욕지도에서 키운 참다랑어를 파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 식당을 가봤는데 예약을 안 해서 못 먹었습니다. 참다랑어 한 마리가 무게가 100kg 정도 나가고 길이가 성인 키보다 큽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낚시로 잡아서 손질해서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서 보내준답니다. 100kg짜리 회치면은 50kg 정도 횟감이 나올 것 같은데 저 양도 한 마리는 절대 못 먹을 겁니다. 욕지도 오시면은 고구마빵도 한번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 양이 먹방 촬영한 짬뽕집은 사람들이 대기표를 받아가지고 줄을 서 있습니다. 욕지도 생참치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여행 오시면은 이 살아있는 고등어회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고등어가 죽어 있으면 살이 무르지만은 살아있는 이 고등어 회를 치게 되면은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고등어 한 마리 회치면은 15,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욕지도 오시면은 고등어 회는 반드시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참다랑어 양식 생산국입니다. 참다랑어 양식이 더 번성해서 가격도 떨어지고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국내산 참다랑어 생산체를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